빙초산을 뭘로 시작한 거예요. 네. 이거는 굉장히 해로운 거예요. 이거는 절대 쓰면 안 돼요. 절대 쓰면 안 되고 합산식초는 희석식초라고도 그래요. 희석초산이라고도 그래요. 감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 네, 예. 감자. 감자가 이제 사과보다 비타민C가 많다고. 예. 네. 감자는 이제 아주 좋은 식품이죠. 네. 뿌리 채소고 대표적인 자연 식품이고 네. 특히 이제 영양분이 무척 풍부합니다. 특히 비타민, 네. 비타민C 함량이 굉장히 높아요. 보통 과일 중에 이제 비타민C 하면 사과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신맛나는 거. 근데 네. 비타민C가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감자에 비타민C가 사과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감자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굉장히 좀 안정성이 높다고 해요. 가열하고 그런 비타민C가 이제 파손되고 그러는데 네. 감자 비타민C는 내열성도 좀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비교적 우리가 비타민C를 섭취하는데 굉장히 유익한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 목에 티가 있습니다. 감자에. 뭔가 하면은 당지수가 좀 높아요. 당지수? 예, 당지수라는 이론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조금 좀 어려운 용어이긴 하지만 아주 쉽게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분도 그렇고 당류도 그렇고 먹으면은 이제 혈당치가 이제 반응을 하잖아요. 네. 당지수로다가 그 반응하는 정도를 나타내요. 수치인데, 지표인데. 네. 당지수가 높은 식품일수록 혈당치가 빨리 올라가요. 빨리 높이 올라가요. 그래서 고당지수 식품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런 식품을 오래 먹으면 그게 정제당이 다 당지수가 높아요. 그리고 대개 이제 탄수화물 식품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당지수가 높거든요. 인스턴트 식품도 당지수가 다 높고요. 이걸 네. 먹으면 혈당치가 빨리 올라가거든요. 혈당치가 빨리 올라가면 아까 이제 고인슐린 혈증 말씀드렸는데 그런 걸 자주 먹으면 고인슐린 혈증도 나타나는 거예요. 고인슐린 혈증 나타나는 건데 그런 그 고당지수 식품이 우리 몸에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감자가 채소 중에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게 당지수가 높아요. 이게 하나의 옥의 T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핸디캡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먹는 방법에 따라서 네. 먹는 방법에 따라서 감자의 당지수를 낮춰줄 수가 있어요. 제대로 우리 몸은 이제 저당지수 식품, 당지수가 낮은 식품을 요구를 하는데 고당지수 식품을 먹을 때는 다른 저당지수 식품과 같이 먹으면 아주 좋아요. 저당지수 식품이 대표적인 게 채소. 채소가 아주 좋습니다. 채소류가 대표적인 저당지수 식품이거든요. 그래서 감자를 먹을 때는 채소가 될 수 있으면 같이 드시는 게 좋고요. 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샐러드. 샐러드 채소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네. 샐러드 요리하고 감자를 같이 드는 샐러드 샐러드 감자 있죠? 네, 샐러드 감자. 그런 식으로 삶아서 으깬 거. 그런 식으로 전혀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식초를 넣어주면 훨씬 더 좋아요. 식초도 대표적인 저당지수 식품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치즈를 넣어줘도 아주 좋아요. 치즈도 대표적인 저당지수 식품입니다. 네. 치즈는 단백질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감자 채소에 부족할 수 있는 그 단백질을 또 보충해 줄 수 있다는 의미에서도 아주 좋은 감자 샐러드 치즈 제품. 거기에 식초를 넣은 제품. 이런 네. 제품이라면 아주 환상의 궁합을 이루는 식품이라고 저는 얘기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팁이라고 할 수 있는 상식이 하나 있는데 네. 익힌 감자는 온도에 따라서 당지수가 좀 다릅니다. 익혀서 삶을 수도 있고 뭐 구울 수도 있고 뜨거운 상태에서는 당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걸 식히면 서서히 당지수가 내려가요. 네. 차가우면 당지수가 아주 낮아집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뜨거운 상태로 먹지 말고 차게 식혀서 먹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냉동시켰다가 녹여서 먹으면 그러면 당지수가 아주 낮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건 번거로우니까 네. 식혀서만 드셔도 아주 좋고요. 보통 이제 뜨거운 감자라는 얘기 우리 네. 일상용으로 많이 쓰잖아요. 네. 그게 이제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고약한 어떤 사물이나 일 같은 걸 뜨거운 감자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어원이 이런 그 당지수하고 관계가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해봤어요.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예. 그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고구마가 좀 더 달잖아요. 예. 고구마는 당지수가 높지 않나요? 어떤가요? 고구마는 감자보다는 낮죠. 감자보다는 낮고 고구마도 채소긴 하지만 네. 일반 채소보다는 고구마 조금 높아요. 당류가 있기 때문에 단맛 나는 게 이제 당지수가 높은데 네. 그렇지만 거기에는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같은 게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에요. 감자보다는 훨씬 안전해요. 고구마는 당지수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감자에 이제 식초를 뿌려먹으면 좋다고 하셨잖아요. 예. 식초는 뭐 첨가물에 대한 우려는 하나도 없는 건가요? 아, 예. 천연 식초. 천연 발효 식초는 첨가물 우려 안 해도 되죠. 아주 좋아요. 네. 응? 그 일반 식초는? 네. 이제 식초도 네. 또 이제 또 잘 또 라벨을 보셔야 돼요. 네. 라벨을 보셔야 되는데. 네. 식초에도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천연 발효 식초. 네. 두 번째는 그냥 발효 식초. 세 번째는 합성 식초. 네. 이제 합성 식초는 희석 식초라고도 그래요. 희석 초산이라고도 그래요. 어? 근데 이제 세 가지예요. 천연 발효 식초,
그냥 발효 식초, 합성 식초. 네.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합성 식초예요. 합성 식초는 딩초산을 물로 시석한 거예요. 네. 이거는 굉장히 해로운 거니까 이거는 절대 쓰면 안 돼요. 절대 쓰면 안 되고 이제 발효 식초 중에서도 천연 발효 식초가 있고 그냥 발효 식초가 있습니다. 네. 그냥 발효 식초는 표현상 이제 양조 식초라고도 그러는데 네. 네. 발효를 하긴 해요. 그런데 차이가 하나 있어요. 네. 천연 발효 식초는 그 발효 원료 그게 이제 과일일 수도 있고 곡류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걸 다른 거 안 들어가요. 과일이나 곡류를 그냥 자연 상태에서 발효시켜요. 시간이 꽤 걸리죠. 네. 이게 바로 천연 발효 식초인데 이렇게 해서 만든 천연 발효 식초가 진짜 제일 좋은 식초예요. 될 수 있으면 식초 드시면 그 식초를 드셔야 돼요. 근데 양조 식초라고 하는 그냥 발효 식초는 거기에 종균을 접종을 해요. 네. 종균이 뭐냐? 발효 효율을 굉장히 높인 인위적으로 배양한 미생물입니다. 네. 그거는 발효 시간은 굉장히 짧아요. 그 효율은 높지만은 천연 발효 식초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식초가 아닌데 거기에는 반드시 또 들어가는 물질이 하나 있어요. 주정이 들어가요. 주정이 알코올이잖아요. 네. 소주 원료로 쓰는 거. 네. 알코올을 발효시키면 식초가 돼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그냥 곡류나 과일을 100% 써서 발효시켜서 만들어야만 진짜 그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영양분들을 우리가 식초를 통해서 먹게 되는데 이런 그 양조 식초는 그 곡류나 과일은 안 넣든가 넣지 않는 것도 있어요. 아니면 넣어도 조금만 넣어요. 나머지는 다 주정으로. 그러면 발효도 안 되니 쉽고 값싸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는 영양분이 식초로서의 영양분이 없거나 아주 적어요. 네, 그런 식초는 발효를 했긴 했지만은 좋은 식초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합성 식초보다는 낫지. 네. 그래서 라벨을 잘 보세요. 보셔가지고 과일 아니면 뭐 현미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원료만 써야지 거기에 무슨 주정이라는 글자가 보인다든가 종균이라는 글자가 보인다든가 아니면 또 무슨 뭐 경우에 따라서 향료도 들어가요. 네. 향료라든가 이런 글자가 보이면은 이건 비록 발효 식초이긴 하지만 좋은 식초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진짜 뭐 이렇게 진짜... 너무... 라벨을 잘 네. 보시면 돼요. 라벨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 그 라벨에 그러면은 적히는 거, 적히지 않는 건 어떤 차이예요? 이제, 원래는 사용한 원료들은 네. 다 표기하는 걸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첨가물들도 다 표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편의상 몇 가지 예외 규정을 둔 게 있어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물질들이 일부 있어요. 그런 것들은 확인 못 합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데, 네. 그것도 이제 지금 앞으로 차츰차츰 공개하도록 그렇게 지금 시민단체들이 요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앞으로는 그게 이제 다 밝혀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거는 몰라요. 근데 지금 공개된 것만 우리가 살펴도 아주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좋은 식품이나 나쁜 식품을 판단하는데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정보일 수 있어요. 거기에.